제주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K리그 12위 꼴찌로 밀려나면서 창단 이래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는데요. 감독과 선수진을 대폭 교체한 제주는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담금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해 5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리그 11개 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 유나이티드. 결국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. 제주는 고심 끝에 지난 2014년 광주 FC를, 2018년엔 성남을 1부 리그로 끌어올린 성남 FC 남기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. 남 감독은 우선 바닥으로 떨어진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진정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하면 빨리 일어서야 돼. 남 감독은 제주의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활용해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좀 하고, 그리고 상대의 진영에서 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축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대적인 선수진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. 베테랑 공격수인 정조국 선수와 강원 FC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던 발렌티노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. 감독님과 좀 선수들 간에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. 먼저 그렇지만 또 그라운드 안에서 먼저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. I'm very happy to be here and I hope I prove to everyone that I'm worthy to be at this team.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.